안녕하세요. 저는 까치입니다. 오늘은 손님책 읽어볼게요. 오늘 이 차례예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읽어줄게요. 바로 왕은 자신의 아들이 열 번째 재앙으로 죽은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었어요. 하지만 백성들이 홍해에 이르렀을 때 바로의 마음이 또다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하, 안 읽었죠? 바로 왕은 자신의 아들이 열 번째 재앙으로 죽은 후에야 이스라엘 백 지금 안 할게요. 제가 읽어줄게요. 바로왕은 자신의 아들이 열 번째 재앙으로 죽은 후에야 백성들을 보내주었어요. 하지만 백성들이 홍해를 때 바로는 마음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쫓아갔어요. 소리를 더 크게 할게요. 소리를 들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를 보고 크게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향해 발을 뻗으라고 하셨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보내어 바닷물을 가르셨어요.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를 보고 크게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헤아 팔을 뻗으라고 하셨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보냈어요. 바다를 가르쳤어요. 바닷물이 갈리어 마른 땅이 생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한가운데를 밟고 지나갔어요. 그들의 양 옆으로 바닷물이 큰 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전하게 건너편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읽어드릴게요. 바닷물이 갈리러 바른 땅이 생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한가운데 밟고 지나갔어요. 그들의 양옆 바다는 큰 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전하게 건너편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이를 본 바로와 그의 군대가 백성을 쫓아 홍해로 들어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손을 뻗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바닷물이 하나가 되었고 바로와 군대는 모두 물에 빠져 살아남지 못했어요. 바로와 그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갔어요. 그리고 홍해에서 그들을 다시 잡았어요. 들려요. 들려요. 맞아요. 맞죠? 읽어드릴게요. 이를 본 바로왕은 그대는 군대가 백성들을 홍해로 들어갔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손을 뻗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바닷물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군대는 모두 물에 빠져 살아남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곳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마실 것도 주셨지요.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장막을 쳤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산 위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다윗이 왕이 됐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거기에서 그들은 먹이를 싣고 마실 것도 주었지요. 이사도는 이시는 산 아래 장막이를 쳤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 위에 만나 지하고 하셨어요. 모세가 연기와 불로 자욱한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러 내려오셨지요. 드릴게요. 멋있는 가 연기가 불로 겨우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러 내려오셨지요. 문제가 있네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디서 만나자고 하셨나요? 산이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쓰여진 두 개의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쓰여진 두 개의 돌판을 세게 주었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남편과 아내에게 신실하여라. 훔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이걸 읽을게요. 부모님 공격하지 공격하라. 부모님을 공격하라. 사신하지 말라. 남편과 아내를 신사하라. 훔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해야 할지 알게 되었어요. 멋있네요.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었나요? 예. 오늘은 길이 열어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어땠어요? 지스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